앞으로 약석 달간에 걸쳐서 카카오뱅크의 AI 모듈을 추가해서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 뱅커를 구현하는 과정을 한번 진행을 하겠습니다. 전체 에피소드 수는 약 500개입니다. 작진 않죠? 상당히 긴 편인데, 일단 카카오뱅크가 뭔지는 여러분들 다잘 아시죠? 그죠? 인터넷 뱅킹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혁신이라고 해야 되나요? 기존의 은행들에 비해서 상당히 좀 편리하죠. 인증 절차도 좀 없고, 그리고 공인인증서를 쓰지 않는다는 점에서 또 혁신적이고, 그리고 뭐 은행의 예금에 대한 저축 이자율은 높고, 그리고 대출 이자율은 상대적으로 낮고, 여튼 시중은행에 비해서 상당히 혁신적인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좀몇 가지 더 새로운 기능을 추가를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과정을 보면 첫째는 이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작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유저 인터페이스는 두 가지 방식으로 제작을 할 텐데, 첫 번째는 MIT 대학에서 만든 거죠. MIT 아니죠. 구글에서 만들어서 MIT 대학이 관리하고 있는, 이 관리하는 앱 인벤트라고 하는 툴이 있습니다. 앱 인벤트라고 하는 툴. 이게 지금 버전이 2까지 나왔죠. 앱 인벤트로 제작을 합니다. 로 작성을 하는 과정을 보여드립니다. 이게 에피소드가 약 100개 정도입니다. 100개 정도 에피소드 하나가 약 3분, 평균 3분 정도 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00개니까 300분 정도 내용이죠. 300분 하면 시간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내용 상당히 방대합니다. 앱 인벤터를 간단하게 한번 보면은, 로고가 나왔네요. 2. MIT 대학에서 뭐 물론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스크래치랑 좀 비슷하긴 한데, 스크래치보다는 조금 복잡하죠. 조금 기능이 많고, 그리고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 폰 모두 다둘다 앱을 동시에 만들 수 있는 그런 도구죠. 이걸로 만든 앱은 아이폰에도 돌아가고 안드로이드 폰에도 돌아가는 그런 겁니다. 드래그 앤 드롭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수준은 초등 고학년에서, 그러니까 수강자층입니다. 초등 5, 6학년 내지 중등 1, 2학년 수준입니다. 을 수강자층으로 간주해서 가정해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똑같은 사용자 인터페이스인데, 두 번째는 이걸 조금 더 정교한 방식으로 제작을 할 겁니다. 이걸 제작할 텐데, 사용하는 달트라고 하는 언어 랭귀지로 할 겁니다. 달트 랭귀지는 이것도 구글에서 만든 거죠. 구글에서 만든 건데, 자바스크립트의 대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와 같은 웹 클라이언트용 프로그램. 자바스크립트가 하는 것은 다할수 있다 라고 할수 있고, 자바스크립트보다 조금, 아무래도 자바스크립트를 대체하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 진보적인 거죠. 그래서 다트 랭귀지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플라트라고 하는 또 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은 달트 랭귀지, 달트 자체가 이렇게 던지는 이거잖아요. 그래서 달트 랭귀지로 구글에서 만든 거죠. 상당히 좋습니다. 로고가 이렇게 생겼죠. 꼭 새와 어떤 달트 던지는 그거가 맞춰놨는데, 그리고 플라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달트 랭귀지도 되지만은, 뭐 달트 랭귀지가 주안이 됩니다만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용 개발을 하기 위한 라이브러리와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전에 봤던 앱 인벤트보다도 한 걸음 더 나아간 그러한 시스템을 작성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유지 인터페이스를 처음에 MIT 앱 인벤트 툴을 먼저 작성해 보는 것은 일단 기본적인 개념을 한번 정리를 해 보는 거고,
상당히 편리합니다. 편리하고. 그런데 이것으로 좀 구현하기에는 조금 모자랍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정밀한 작업을 위해서 다트 랭귀지와 플라트로서 같이 또다시 한번 구현해 볼 겁니다. 요것도 에피소드가 약 100개이고 그리고 이제 학습 대상자 처음은 프로그래밍에 대한 최소한의 개념이 좀 있는 중등 3년차 정도. 그렇죠? 중등 3년차. 중등 3학년. 혹은 고교. 뭐 고교 1, 2학년 정도. 을 이제 대상으로 상정을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유저 인터페이스가 아니라 실제 이제 서버 모듈을 작성을 합니다. 은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서버가 있고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접속해서 일을 은행 업무를 보는 거죠. 그래서 핵심적인 기능들은 서버에서 다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걸 작성할 텐데 뭘로 작성하느냐 하니까 앵귤러라고 하는 걸로 작성합니다. 앵귤러 2. 앵귤러인데 이건 또 역시 이제 구글에서 만든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리고 특히 앵귤러 중에서도 앵귤러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자바스크립트와 달트 두 가지가 있는데 달트를 이용해서 진행할 겁니다. 앵귤러 달트로서 일단 앵귤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이거는 이제 뭐 이거 뭐 앵귤러는 모바일 그러니까 유저 인터페이스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서버도 만들 수 있고 다 만들 수 있는 거긴 하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제 AngularJS는 자바스크립트 언어로서 구현된 툴이고 Angular Dart는 Dart 툴입니다. 언어를 이제 Dart를 이용해서 할 겁니다. 이렇게 되죠. 상당히 재밌는 툴이고 굉장히 유용한 도구입니다. 이걸 이용해서 실제 은행의 이제 뭐 이자율 계산이라든가 뭐 기타 등등 뭐 계정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쭉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서버 모듈을 작성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할 게 뭐냐니까 AI 모듈을 집어넣을 겁니다. 그래서 AI 모듈은 AI 모듈을 이것도 뭔가 이것도 프로그램이죠. 이것도 코딩인데 이때 사용하는 언어는 파이썬 언어를 이용합니다. 파이썬 언어는 상당히 뭐 차이가 없습니다. 달트 언어를 익히고 나면은 파이썬 언어는 그냥 뭐 쭉 한번 뭐 하루 이틀이면 다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한 도구이죠. 그래서 이제 파이썬이 기본 AI 코딩의 표준 언어니까 파이썬을 이용해서 인공지능 모듈들을 우리가 코딩할 텐데 그럼 인공지능 모듈로서 어떤 종류의 인공지능을 구현할 것인가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첫 번째 이 만드는 은행은 기존의 카카오뱅크와 다른 점을 일단 하자면은 이거는 세계 전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세계 전역의 사용자, 그러니까 다국어 사용자. 카카오뱅크는 한국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하지만은 지금 우리가 만드는 것은 세계 전역에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는 형태가 될 거죠. 그러니까 사용자 인증 시스템이 좀 더 한층 진박이 될 텐데 그 사용자 인증 시스템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구글의 지메일입니다. 지메일 해킹하기가 제일 힘든 시스템 중에 하나니까 지메일 아이디와 그리고 아이리스와 같은 홍채 인식, 그죠? 그리고 핑크 프린트 그리고 우리 상당히 또 재밌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 시스템은 나중에 강의 중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특이한 사용자 인증 시스템,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이런 걸 이용을 해서 사용자 인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다 웹 표준이죠. 전부 다 하나같이 웹 표준 기술입니다. 그리고 공인 인증서 따위는 전혀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상당히 이것도 특이한 건데 전화번호를 이꼴 계좌로 할 겁니다. 그래서 자기 전화번호가 예를 들어서 010-5566-7788이다. 그러면은 이게 국가 번호가 있을 거 아니에요? 파리가 붙고 그리고 되게 0은 떨어져 나오죠. 8210-5566-7788이 계좌번호입니다. 그러니까 전화번호가 있으면은 무조건 하고 계좌가 자동으로 생성되게끔 할 겁니다. 그래서 전화번호를 통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전화번호가 있으면은 그러니까 이거 상당히 특이한 개념인데 이것도 저희가 처음 시도를 하는 겁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어떻게 은행 계좌를 만드냐니까 시중 기존 은행 같은 경우에는 본인 인증 뭐 본인 인증하고 뭐 서류 작성하고 뭐 아이디 뭐 비밀번호 뭐 웹 뭐 인터넷 뱅킹 뭐 신청하고 뭐 도장 찍고 어쩌고 이러고 하면서 하는 거고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편리하게 그냥 좀 간단한 본인 인증으로 해서 계좌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만드는 이 AI 이름을 카카오뱅크와 AI를 합쳐서 카카오뱅크로 하겠습니다. 카카오 이것도 고민해서 만든 겁니다. 카카오 사전 찾아보십시오. 카카오가 어떤 의미인지 뒤에 W는 월드라고 하는 월드 세계를 지향하는 카카오뱅크. 근데 지금 우리가 만드는 카카오뱅크는 그러면 뭐냐는 거죠. 그럼 카카오뱅크는 아예 본인 인증 자체가 없습니다. 본인 인증이 없고 전화번호가 있으면은 자동으로 계좌번호가 만들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미 계좌번호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내 번호가 이렇다. 그럼 계좌번호 이미 만들어진 거예요. 계좌가 있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가 이 번호로 돈을 송금을 한다. 송금할 수 있습니다. 그럼 돈을 받겠죠. 그런데 돈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찾을 수가 있어요. 한국에서는 선불폰이 아닌 이상 다 본인 인증을 한 뒤에 전화번호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별도의 절차 없이 바로 계좌 송금이 가능하고 그리고 돈도 찾을 수가 있는데 뭐 중국이나 이런 나라는 선불폰이 일반적이죠. 그런 나라는 본인 인증 없이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그런 나라들은 본인 인증 후에 돈을 찾을 수 있게끔 그렇게 시스템 구성할 겁니다. 어쨌거나 전화번호가 있으면은 은행 계좌는 자동으로 있다는 거죠. 그것도 자동으로 다 만들어 버리는 거죠. 뭐 수십억 개 계좌라 하더라도 그냥 DB로서 다 만들 겁니다.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립니다. 자, 그러고 이어서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또 사이즈 뭐냐니까 이게 다국어 버전이라 그러잖아요. 물론 이제 외환 관리법이란 게 있어가지고 외국으로 돈을 보내고 받고 하려면은 이거 상당히 좀 까다로운 측면이 있습니다. 뭐 수출이 뭐 이런 등등도 있고 있는데 일단 그런 점을 무시하고 각국 간에 제한 없이 송금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현할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하고 좀 비슷한 겁니다. 개념이. 그래서 뭐 필리핀이든 일본이든 중국이든 어디든지 돈을 보내고 어디든지 돈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겁니다. 물론 실증법에는 어긋나는데 이런 시스템을 구현하게 되면은 근데 일단 우리가 법을 따지지 않고 일단 지금은 코딩하는 거 인공지능 뱅커 은행을 만들어 보는 게 실험적인 목적이 강하니까 일단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들겠습니다. 만들고 난 뒤에 뭐 사용을 안 하든가 법이 바뀔 때까지 기다리든가 뭐 그거는 그때 가서 생각하도록 하죠. 자, 그런 다음에 또 다른 측면은 뭐냐니까 완전한 무인은행입니다. 완전한. 그러니까 자동차도 보면은 자동차가 그러니까 사람이 운전하는 드라이브 자동차가 있고 드라이브 있고 이것이 한 걸음 나아가서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 이게 세미죠. 세미 오토노머스라고 얘기합니다. 오토노머스 자동차. 그러니까 준자율주행이 있고 다음에 구글의 완전한 자율주행이 있죠. 오토노머스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은행도 마찬가지지만 기존의 은행은 뭐 우리은행 농협 같은 것들은 기존의 사람이 운전하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사람이 운전하는 자동차. 그리고 카카오뱅크는 테슬라 자동차 같이 약간 자율주행적인 그죠? 근데 운전대에 손 놓으면 안 되지만은 한눈 팔더라도 사고 나지 않을 정도가 되고 우리가 만드는 것은 완전한 자율주행 자동차의 완전한 오토노머스 뱅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 사람의 개입이 전혀 없이 모든 것이 운영이 되는 거죠. 광고까지도 이제 그게 AI 모듈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은 일단 기본적인 회계, 어카운팅이라든가 다음에 세금 계산하는 택시에이션이라든가
뭐 이런 것 대차대조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같은 경우 뭐 밸런스 시트죠. 대차대조표라든가 혹은 뭐 인컴 스테이트먼트 손익계산서라든가 뭐 다음에 뭐 현금 흐름표라든가 캐시플로우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자동으로 작성하는 건 기본적으로 구성을 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예대 마진 같은 경우도 예대 마진도 예대 마진은 예금과 대출 간의 이자율 폭이죠. 이것을 제로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대 마진이 제로가 된다는 것은 기존의 은행 시스템에서는 불가능하죠. 그런데 AI로 한번 구현해 보겠다는 거죠. 기존의 은행 시스템으로 불가능한 이유는 은행이라고 하는 것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건물도 있어야 되고 은행원도 있어야 되고 자동차도 있어야 되고 뭐 컴퓨터도 사야 되고 뭐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용을 예대 마진이라든가 이런 데서 충당을 하는데 이 AI 은행은 예대 마진 건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나가는 것은 서버 비용만 나가는데 그 서버 비용 역시도 예대 마진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조달하는 방식으로 예대 마진이 제로가 되게끔 구성을 해보는 거죠. 다음에 광고도 마찬가지. 은행은 광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광고 역시도 AI로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몇 가지 단어 아닙니다. 아주 일부만 이 우리가 지금 작성할 실험적으로 작성할 카카오뱅크 이름도 좀 촌스럽긴 한데 약간 촌스럽긴 한데 갇힌 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는 뭐냐니까 기존에 카카오뱅크에 KB라 그러니까 이상하네. 카뱅. 기존의 카뱅에다가 AI를 추가하고 거기다가 기술적으로도 다분히 실험적인 그런 이런 기술들을 다 한번 적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세팅 앞으로 한 3달 정도에 걸쳐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과정 초등학교 수준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부터 기존 은행의 서버 모듈 거기다가 나중에는 최종 이제 AI 모듈까지 구성을 하는 걸로 하고 이 은행의 가장 큰 특징은 아주 이게 핵심적이고 실험적인 부분인데 가장 큰 특징이 뭐냐 딱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돈에 있습니다. 화폐. 전혀 기존의 돈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보는 통화 뭐 있고 뭐 1차 통화 있고 뭐 실물 통화도 있고 별의별 해가지고 어느 국가의 통화 정책도 있고 중앙은행이 뭐 발행하는 중앙은행의 역할도 있고 뭐 등등 있는데 이 돈에 대해서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돈을 한번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이 돈이 어떤 돈이냐니까 물론 이제 실험적이긴 합니다만은 돈 자체가 1년의 지능을 가지는 지능적 화폐를 가져서 이게 뭐냐니까 돈 자체가 자기가 쓰일 때와 장소를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예를 들어서 너 학용품 사 이렇게 하고 만 원을 줬다. 그랬는데 이 아이가 이것을 학용품을 안 사고 PC방 가서 오락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만 원이라는 돈이 PC방에서 결제할 때쯤 되면 거부하는 거예요. 나는 너 학용품 사라고 엄마가 준 돈이야. 그러니까 난 PC방에서 쓰일 수가 없어. 이렇게 딱 판단하는 거예요. 돈이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게끔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이게 아마 제일 재밌는 부분입니다. 이 전체 시스템에서 가장 재밌는 부분이 바로 화폐를 지능적으로 한번 구현할 텐데 요게 마지막 파트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만들고 정리하면은 자, 첫 단계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만드는 거. 사용자 인터페이스 만들고 두 번째 단계는 서버 모듈을 구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른바 뱅킹 모듈이라고 하는 겁니다. 만들고 다음에 세 번째가 AI 시스템을 구성하는 겁니다. AI 시스템을 구성해서 이자율을 결정하는 거죠. 예금 이자, 대출 이자 이런 것들을 다 AI 시스템이 결정하게 할 거고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화폐의 지능을 부여하는 방식. 화폐에다가 지능 AI가 되는 거죠.
지능적 화폐가 만들어질 텐데 이게 제일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첫 달, 둘째 달, 셋째 달 마무리에서 화폐 A를 넣는 거에서 진행을 할 거고 다른 뭐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강의는 에피소드 형식으로 해서 에피소드로 올리고 그래서 이걸 유튜브에 업로드합니다.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그리고 좀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는 edX에다가 다시 옮기게 될 텐데 edX는 이제 학습 사이버 대학이죠, 맞아요. 사이버 대학. 그래서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수업을 우리가 석 달 만에 끝낼 수 있는 주제가 아니거든요. 이건 사실 이걸 제대로 공부하려고 그러면 3, 4년은 달라붙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edX 시스템에 옮기는 형식으로 하고 그렇게 진행을 쭉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재미있는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거 소스 코드는 GitHub에다 넣을 겁니다. 그래서 GitHub고 모든 강의 내용과 소스 코드는 GNU3 오픈 소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가져가서 수정하고 업데이트하고 변화시키고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단 이 GNU3의 라이선스에 맞춰서 하셔야 됩니다.